2점을 잇는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찾으면 되고, 2대1로 외분하는 점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은 다음에 2점 사이에 그리고 하시오. 이건 하겠지. 그 다음에 삼각형의 세변 AB, BC, CA의 중점을 DF라 해. 중점. 이때 저 DF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하라.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ABC의 무게중심이나 같은 거라 했지. 그래서 그냥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찾으면 됩니다. 같은 B로 내분하는 점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원래 있던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같다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안 그래도 이점 찾지 말고 찾으면 안 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거를 지날 때, 그럼 이 두 점 지나는 직선식 구하면 됩니다. 구한 다음에 이 점을 지난다 했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를 그 직선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래나요? 아, 이 뒤에 것 잘 봤다. 이것과 이거는 수직이야. 수직일 때는 1 곱하기 3 더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면 요게 0이 돼. 그래서 A 값은 3이다. A가 이제 3인 걸로 구현하네.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평행이라 했어. 그럼 X끼리 계수비가 1대2. Y끼리 계수비는 3대2 마이너스 B. 상상의 비는 1대 마이너스 1. 이게 달라라. 자, 이거하고 이거는 서로, 요거 중에 같은 거니까, 이거 중에 같은 거야. 이거하고 이게 다르다. 이 다르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요것만 씁니다. 그래서 2-b는 6이 돼서 b는 마이너스 4. 그 다음 25. 이거 말대로. 이거는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은 요 세 꼭지점의 좌표만 알면 돼. 그럼 이 세 점을 지나는 요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거. 요거는 0,2니까 구할 필요 없고. 연립풀면 되네. 자, 근데 요거 두 개 연립. 아, 요거 두 개 연립이 되네. 0,2. 그 다음에 요렇게 연립하면. y 꼴 x니까 y 자리에 x 집어넣어. 그럼 3x, 2x, 5x가 10이 되니까 x는 5분의 10. 자, x, y는 같으니까 y도 5분의 10.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 결정 찾는 거야. y는 4x니까 y, 4x 집어넣으면 여기 8x지. 11x는 11. 그럼 x는 1. 자, X가 1이면 Y는 4. 그래서 요즘의 좌표는 1,4. 또 하나는 0,0이잖아. 자, 0,0일 때는 사선식 이렇게 하면 된다 했지. 2분의 1 절대값. 딴 거 0,0인데 딴 거 필요 없고 X하고 Y를 서로서로 곱해서 이렇게 빼는 거라 했지. 요렇게 곱하면 5분의 44 빼기 요렇게 곱하면 5분의 11 5분의 33 그럼 분모 2니까 10분의 33 0,0일 때 하는 거지. 아니면 사선식 하면 세 개 다 해야 돼. 그런 0,0이 아닐 때는.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고 이렇게 물었어.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고 이렇게 물었어. 그럼 삼각형이 이제 이렇게 있을 거 아이가. 자, 지금 있는 게 좌표가 나와 있는 좌표. 이렇게 좌표가 나와있어. 이게 무슨 삼각형이고, 모르겠어. 그럼 뭘 구해야 되는 지금? 삼각이 무슨 삼각이고 알려면. 세변의 길이를 다 보여줘요. 세변의 길이. 자, 요거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에 1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5니까 5제곱. 2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3이니까 3제곱. 그럼 25 더하기 그러니까 이거는 루트 34가 돼요. 요변의 길이. 그 다음 요 길이도 구해보자. 빼면 루트 2제곱 빼면 8제곱 그럼 88이 64 68이 돼요. 루트 68. 그 다음 요변 길이도 구해봐. 루트 제곱하면 9 제곱하면 20 루트 34가 돼요. 그럼 딱 보니까 무슨 삼각형?
2등대 사갖고. 이까지는 딱 보고 2등대 사갖고. 자, 그런데 요게 보여야 돼.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이야. 요거 제곱하면 34. 요거 제곱해서 34. 이거 제곱하니까 68. 자, 이게 직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직각인 직각 2등변 삼각형. A가 직각인 직각 2등변 삼각형. 어, 같은 말. 90도나 직각이나 같은 말이다. 다운이 웃겨. 90도나 직각이나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두 점에서 같은 거리, 요 점에서, 요 점에서 거리가 같은 데 있어. 그리고, X축 위의 점, X축 위의 점. 이제 X축 위의 점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겠네. X축 위의 점, 다운이 X축 위의 점 어떻게 써야 돼? A,0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네. X축 위의 점은 A,0이다. 그럼 이 점에서 A까지랑 이 점에서 B까지, 이게 같은 거리, 거리가 같다. 그럼 거리가 같다 했으니까 시인대로 그대로 해주면 되네. 거리가 그에서 거리가 같다 하면 되네. 거리는 a제곱 더하기 3제곱. 자, 거리는 a-5의 제곱 더하기 2제곱. 이게 같은데 이거 풀기만 하면 돼. 자,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돼? 계산. 이거 풀리면 어떻게 해야 돼? 제곱부터 해서 이거 없애줘야 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개식이 주면 되네. a제곱 플러스 9는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29. 그럼 a제곱은 정리됐고, 이항하면 10a가 20이 돼. 그 a는 20. 이가 돼. 그래, 지금 좌표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2,0이다. 좌표 구하라 했으니까. 자, 이거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y축에 있는 점표의 좌표를 구하라죠. y축에 있는 점. y축에 있는 점은 어디서 써야 돼? 0,a, 뭐 0,b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서도 역시 이거랑 이거랑 거리가 같다 하니까 동동 풀었던 거하고 똑같이 보여. 됐지? x축에 있는 점 a, 0 y축에 있는 점 0,b. 그 다음 129는 4점 a, b, c, d를 꼭지점으로 하는. 자, 이것도 그냥 사각형을 이렇게 잡으면 돼. 이게 평행사변형인데 A는 2,5. 그 B를 1로 오면 안 돼. 이렇게 A, B, C, D 돌거나, 이렇게 A, B, 한쪽 방향 돌아줘야 돼. 그 B는 마이너스 3,3. 그 다음 C는 1, 마이너스 2. 그 다음 D는 내가 찾는 거예요. A, B.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에 해당하는 모든 도형은, 그 평행사변형에 해당하는 도형들이 어떻게 있어?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이런 것들은 다 평행사변형과 같은 말인데, 그런 것들은 요 놈의 대각선, 그 다음에 요 대각선 요렇게 보면 교점이 나타난다. 이제 이 점은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입니다. 요 점은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입니다.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성질이야. 평행사변형 하면, 평행사변형 하면 요거 두 개 중점 찾고, 요거 두 개 중점 찾아서 두 개 같다. 그게 평행사변형 성질. 평행사변형 하는 게 나오면 무조건 그거부터 써야 돼. 딴 거 쓸 생각 절대 하면 안 되고, 그거부터 써야 돼.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이 안 나온다. 그럼 이제 조금 더 하나 쓰는 거야. 평행사변형, 이것도 평행하겠니? 뭐, 기울기가 바뀌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조금 더 쓰면 되는데, 가장 먼저 접근해 줄 게, 중점과 중점을 구하면 그게 같다라. 요거 중점 줘야 돼. 2분의 a-3, 2분의 b 플러스 3, x끼리 더해서 나누기, y끼리 더해서 나누기. 요거 중점 구하면 2분의 2 더하기 1, 2분의 5-2. 이거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값이 3으로, 3하고 같아야 되고, 요것도 3하고 같아야 돼. 그래서 a는 6, b는 0. 그 중에 좌표는 6, 0. 그죠? 평행사변형에서 쓰는 제일 기본식이 이거야. 대각선은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하더라. 자, 그 다음에 북극성은 선분 AB를 5대 6으로 외분하는 점에 위치하더라. 선분 AB라 했지. 그럼 A가 뭔데? A가 5,4네. B는 6,5네. 이거를 몇 점에서로? 5대 6으로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 찾아 그리면 그게 답이야.
요거를 5대 6으로 외분하는 점을 구하시고, 그걸 그냥 문제를 주시면, 이게 그냥 형식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높이면 돼요. 이것도 그대로 내분하는 점 찾고, 외분하는 점 찾고, 그냥 찾으면 돼. 문제만 그냥 길게 있는 거야. 자, 세 점 ABC를 꼭지 주문하는 삼각형 ABC가, 각 A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다. 그럼 아까 우리 시험 문제 풀이했던 거 똑같네. 요각이 A가 되는 거야. 그럼 요거는 A니까 1,1이네. 그럼 다른 점은 하나는 B가 돼서 3,2가 돼. 또 다른 점은 C가 돼서 A,5가 돼. 그럼 요거랑 요거는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요거 기울기, 요거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아까 그 문제도 똑같은 거네. 그 다음 3. 두 점 AB를 있는 선분 AB를 5대2로 내분하는 점이 직선 이거 위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그냥 해를 있으면 되잖아. 하라는 거야. 이 두 점을 5대2로 내분하는 점 찾을 수 있지. 그 점을 여기 어떻게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 말이야. 위에 있다. 이렇게. 그 점을 구해서 여기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래서 내분하는 점 찾고 그 점의 좌표를 x, y 이렇게 집어넣어. 34도 그대로 시도를 하면 돼. 세 점 ABC의 무게중심을 구하면 거기에 1,3일 때 점시 좌표를 구하라. 점시의 좌표를 A, B다. 이렇게 AB 구하라. 그럼 요 세 점의 무게중심 구하면 돼. 자, 무게중심은 3분의 A 더하기 7, X끼리 다 더하는 거예요. 3분의. 자, 3분의 Y끼리 다 더하면 B 플러스 6. 이렇게. B 플러스 6. 자, 이게 1,3이었다. 그럼 A 더하기 7, 요게 3입니다. A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요게 3이 되려면 요게 9가 되면 되겠죠. B는 또 3이다. 그래서 그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3이다. 이것을 있는 아까 똑같은 거는 이제 이거 여기 좀 똑같은 거야. 두 점 AB를 있는 선분 A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이거더라. 그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 좌표 구하면 돼. 구해 가지고 요거하고 같다. 이 점과 이 점을 2대 3으로. 자, 그러면 요 두 점을 2대 3으로 이제 외분하면 되자. X 좌표는 빼니까 마이너스 1분의 X 보는 거야. 요거 보는 거야. 요거 2B 빼기 마이너스 3. 그럼 2B 더하기 3. 또 마이너스 1분의 이제 Y 좌표 마이너스 6 빼기 3A 마이너스 6 빼기 3A 이게 외분하는 점인데 그 점이 마이너스 7,6이었다. 그럼 요거하고 요거 맞고 요거하고 요거 맞고. 두 점 AB를 잇는 선분 AB 위에 있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점시 좌표를 모두 구하시오. 아까 내가 이거까지 완전 똑같네. 아까 풀었던 거 똑같은 거다 그제? 자, 38번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와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시오. 요것도 아까 풀이 기억나지? 외심 구하라는 거야. 외심. 자, 외심 구하시오 라고 할 때는 자, 처음에 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혹시 모르니까 알아보는 게 좋다 했다 그지? 뭘 알아보라고 했나? 기울기를 구해가 수직이 되는 게 있나 없나 확인하면 돼. 그러면 수직이 되는 게 있을 때는 엄청 편하게 풀 수 있어. 없으면 갈 수 없는 거지. 그대로 그 다음 141 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거. 점 기울기 주는 거. 어? 이거 했다고? y-y1 equal 기울기 x-x1. 그 다음 이 점을 지나고 y축의 수지. 자, 여기에 y축의 수직, y축의 평행, x축의 수직,
X축의 평행, 이런 직선은 봐라.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긴 것들은 답이 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생긴 거야. 답이. 그래서 이때는 봐. 이 식에 막 집어넣는 거 하지 말고. 여기 7,4가 있어. 7,4가 있어. 그런데 이 Y축, 이 Y축하고 수직이 되려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 사는 거야. 이거는 무슨 좌표가 항상 얼마야? Y좌표가 항상 4니까 이런 직선은 Y는 4다. 이렇게. Y좌표가 항상 4이기 때문에 이런 직선은 Y는 4다. 이렇게.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두 점 지날 때는 뭘부터 구하라 했노? 항상 기울기 구하는 거야. 이렇게 빼면 5분의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10.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점 지나면 되지. y-y1.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 x-x1. 자, 요렇게 찾으면 되는데, 주의할 거는, 이런 거 구할 때 조심해야 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했는데, x좌표가 똑같네, x좌표가. 그러면 이 직선은 뭔데? x가 항상 3인 그런 직선. 자, 좌표평면 찍어봐도 알 수 있지만, x좌표가 같으면 x는 땡, y좌표가 같으면 y는 땡으로. 요런 직선을 보면, 요런 직선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되느냐면, k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요거 이꼴 0, 요거 이꼴 0. 요거 이꼴 0, 요거 이꼴 0.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꼭 기억해야 돼. 이런 거 보면, 어떤 점을 지나는 그 점이 딱 안 보이면 문제 못 풀어. 무조건 그 점을 따지고 문제 풀어. 요런 식을 딱 보게 되면, 이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거를 잘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고, 이거하고 평행이다. 자, 평행 수직 그런 거는 뭘 주는 거야? 기울기 주는 거야. 이 기울기가 얼만데? 4. 그럼 우리가 찾는 직선도 기울기는 4. 그래서 우리가 찾는 직선은 어떻게 돼야 돼? y는? 우리가 찾는 직선은 요점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4가 되는 직선이야. 그럼 요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4가 되는 직선. y-y1은 기울기 x-x1. 그래서 요거. 됐다. 자, 이거하고 평행하다. 이렇게 되면 뭘 준 건데? 기울기 준 거지. 그래서 기울기가 3이면서 요점 지나는 직선 구하라. 이 말이고.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건 어떻게 써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1,0을 지나. x절편은 y가 0이 되는 것이다.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은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평행하라고.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구하라.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요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오. 자꾸 짐 사면 살 수 없네. 자꾸 더 해버린다. 내가 아까 전에 또 맞추려고 했는데 누가 짐을 사고 있거든. 조금 전에 또 맞추려고 했는데 다원이 또 짐 살라고 했는데 또 다원. 지금 다원이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거다. 점 이거를 지나고 기침해도 한 번 일어난다. 점 이거를 지나고 직선 이거의 수직이 돼. 수직. 자, 수직은 뭘 주는 거라 했노? 기울기 주는 거야. 자, 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7 이러니까 요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입니다. 그럼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그래서 2가 돼야 곱하면 마이너스 2. 알겠지? 평행이다, 수직이다 하는 걸 이렇게 기울기를 주려고 하는 말이야. 그럼 기울기 주고 점 있는 직선이 방정식, 고공식을 그냥 집어넣게 돼. 자, 이 점을 지나고 여기에 수직이래. 수직. 자, 요거 정리해봐. Y는 이 양에서 3나눔이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 아,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우리가 찾는 직선은 기울기가 3이 됐죠. 그럼 기울기가 3이고 요점을 지나는 직선. 자, x절편이 마이너스 6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데? 이 점을 지난다. 이 말이야. 그거를 x절편이라고. 그래, 이 직선의 기울기가 y는 2x였는데, 우리가 찾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됐지? 자, 수직이동선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수직이동선하고. 수직이동선,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 이거 얼마나 쉬운 건데. 자, 두 점 AB가 이렇게 있어. A가 2,3. 그 다음 B가 4,5. 요 있는 선분의 수직으로 이동권한 선이 있어요. 자, 일단 수직이 되면서 요 선분을 이동권한. 조건 두 개 있잖아. 수직이면서 이등분, 그렇게 조건 두 개잖아. 근데 이 직선 씻고 한다. 수직이라면 이거랑 이거는. 요거 기울기 알아야 돼. 자, 요 기울기는 2분의 2 해서 요 파란색 기울기가 1이네, 1. 또 요 빨간색은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그래야 곱하면 마이너스 1. 수직 2등분선이에요, 2등분선. 2등분선이라는 것은 요 점이 중점이잖아, 중점. 중점 이따 구해보자. 두 개 다음 6이니까 3, 두 개 다음 8이니까 3, 4. 이 점이 3, 4예요. 3, 4가 어디 있는데? 빨간 직선 위에 있죠. 이 빨간 직선은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요점을 지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y-y1은 기울기 x-x1에서 수직 수직이동선. 또 수직 이동선이 있다는 거야. 요거를 잘 알아. 지금은 직접 이거 구하라고 했다. 그제? 직접 구하라고 했는데 항상 요 관계야. 이 점과 이 점이 어떤 직선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동선의 이런 관계는 요점하고 요점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꼭 기억, 그렇게 기억해야 돼.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위에 있다고 뭔데? 대입하면 성립 안 돼. 두 개는 서로 수직이에요, 수직. 그래서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항상 꼭 두 개를 곱해. 서로 수직 조건, 그 다음에 중점. 됐지?